저녁 닭꼬치. 튀김 다 올려내려. 뜨거. 뜨거워요. 양념은 뭘까? 밖에 있는 양념이 묻은 건가? 소고기 먹고 싶었어가지고. 좋아요. 맛있겠다. 양념 테이프. 소금에 엽청이 반해서 나타나 못했으면 사용했었어요. 먹었고 다 먹어 치웠어요. 드디어 이틀 내내 산 걸 다 먹었어. 이거 얼음에 토이사냥 오빠 남은 거, 제가 먹은 거 아니라 오빠들이 먹고 남은 건데 여기다 넣어볼게. 짠. 그리고 호두마루랑 브라보 제 겁니다. 이거 두 개 먹고 여기다 두유 부어서 먹을게요. 아이 피곤해. 에이 피곤한다. 시원한 아이스크림부터. 브라보콘. 근데 약간 월요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브라보콘인데? 이 바닐라 맛은 약간 녹진한 맛은 똑같거든요, 초콜릿이랑. 그 브라보콘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근데 생긴 건 월드콘 같지 않아요? 견과류 뿌려져 있고 초콜릿 있고. 뭐 특허를 낸 건 아닐 수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아이스크림이다 거기서 거긴가? 그 따지면 하긴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쵸? 아니 같은 회사일 수도 있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원래 근데 초코 없고 그냥 바닐라 맛이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마음 같은 데다 그냥 부어버리고 섞어갖고 먹고 싶은데 그럼 맛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맛있게 냠냠. 다이어트 약인데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방에서 꺼내온 선글라스 치워줄게요. 호두마루만 먹은 끝. 호두 맛이 그대로. 호두마루 섞어 먹으면 당분이 좀 오를까요? 아이스크림이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저의 생각. 젓가락이 없어요. 물로 섞지? 얼음을 넣긴 넣었는데 안에. 예. 한번 마셔볼까요? 돌로 같지만. 단맛이 덜해요. 확실히 꿀이 있어야 돼. 아이스크림만 넣는다고 달아지지 않아요. 이거 먹어야지. 호두마루 먹고 여기 호두마루 먹고 남은 건 여기 꿀 사서 먹겠습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하네, 그냥. 맛있어요. 좀 녹았는데, 맛있어. 꿀을 두 팩을 넘게 선물 받았는데, 두 상자. 팩이 아니고. 네, 꿀을 넣어도 달지가 않아가지고. 물설탕이라 건강에는 좋은데, 맛이 없어갖고요. 꿀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포크나 숟가락을 안 갖고 왔으니까, 나도 호두마루 다 먹고, 남은 막대기로 휘적휘적. 그냥 오늘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콜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너무 힘들었어요. 목감기 때문에 약도 두 개나 먹었고 어제 생리통 때문에 그날통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든데도 나름 열심히 삽니다 제가. 계속 써요. 왜 꿀을 넣어도 쓸까요? 안 섞였나봐요. 밑에 가라앉기만 하고. 좀 더 많이 넣어볼까요? 야 하나 따따따따따따따따. 나 좀 많이 넣었어. 이제 달아줘야 돼. 이 상태로 먹으면 맛없단 말이야. 섞여라 섞여. 휘적 휘적. 안에도 섞여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밑에가 엄청 달고 위에는 좀 쓴맛 날텐데. 밑에도 잘 섞이게. 섞어 섞어. 이거 먹어볼까요?
아까보다 조금 덜 쓰다.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타고요. 내가 오늘 멀티탭을 샀는데 짜라잔, 벽에다 붙이는 테이프까지 해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만세! 밑에 이제 물 쏟아도 괜찮아. 안심돼요. 우리 아이 안전해. 딱! 테이프 12m 수납 투명 타입 접착력이 좋아 간편하게 그것은 2,000원. 아는 분이랑 싸우다가 길을 잘못 들려가지고 버스를 잘못 타서 내리고 있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름까지 보여줄 순 없지만 감기약을 받아왔어요. 병원에서 결과가 목감기, 코감기, 열감기 세 가지가 동시 다발로 와서 아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름까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 약 말고도 짬먹는 약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가방이 지금 든 게 많아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코데원인가요? 짬먹는 거 이거 샀거든요. 방에 두려고 서랍장. 의심하실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약이고요. 약통지 이름은 안 보여주게. 그 아까 보여준 약 요거 여러 개. 그리고 이러면서 버스 시간 다 잡아먹고 그런 건데 요렇게 코데원 약 잔뜩 받았어요. 이게 많은데 가방에 쓰셔놨더니 꺼내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간에 대충 이렇게 많아요. 보면은 많은데 3일치가 돼가지고 열심히 먹게요. 제가 사람들 만나고 사귀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막 대판 싸우다가 부르 저를 의심해서 화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오해를 풀어주기를 바라면 내가 왜 속상하고 왜 화가 나고 왜 의심받을 짓을 했는지 이것도 시작해서 내 얘기는 들어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화내고 들어주려고도 안 하고 내가 속상해하면 무조건 화내고 이해 안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다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말 안 하려고요. 말 들어주려고 할 때까지. 근데 아마 들어줄 생각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사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들어줄 생각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참고 하나하나 다 들어줬는데 근데 들어줄 생각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들은 연락 안 하려고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솔직히 제가 의심받을 줄 좀 했다고 해도 그냥 좀 그냥 무작정 의심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봐가지고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남자랑 있는 것을 저 눈으로 봤다 혹은 뭐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심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믿어주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용바이걸 가짜고짜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할 말은 많은데 안 하려고 진짜 많이 참았어요. 얘기 들어주고 근데 난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들어주려고도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울고 아프고 하다가 잘게요. 몸도 안 좋은데 기분만 더럽고 의심만 받고 일도 안 풀리고 내 인생 꼬이기만 하고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하늘이 저를 미워하신가 보다 싶어요. 진짜 억울한데 말 들어주려고 해야 내가 얘기를 하고, 말 들어주려고 안 하면 얘기 안 하려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로. 버스도 놓쳤어 우느라고. 아 진짜 짜증나 나쁜 새끼. 저는 그럼 오늘도 집에 갑니다. 늦은 시간인데 진짜 너무 짜증나고 계속 떠나려 하고 의심하고 곁에 있어주려고도 안 하는데 내가 붙잡아서 뭐 하나 싶어요. 말도 안 하고 자꾸 화내고 신경 질내고 시비조로 말하는데 진짜 밉네요 진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